Hey guys, it's Jay from London and this is Chelsea Sense. How is everyone? I'm great, thanks. 오늘 리뷰할 향수들은 마크 안투안 바루아에서 나온 향수들입니다. 이 중에서 하입도 많았던 향수도 리뷰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o, let's go! Let's roll! Marc Antoine Barrois와 향수의 조향사는 퀀탄 비시입니다. Marc Antoine Barrois가 원래는 오트 코추어러 맞춤 고급 의류 패션 브랜드에서 시작해 오트 퍼펌을 만들기 시작한 프랑스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오트 코추어러는 그 카리스마 그 향수가 바로 B683입니다. 그럼 두 천재들이 만나면 어떠한 향수들이 나올까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브랜드를 향수로 해석하기 위해서 마크 안투안 바루아가 조향사 퀀탄 BC랑 손을 잡으면서 B683로 시작해 하입이 가장 많았던 가니메데를 탄생시키고 이 향수들로 인해 마크 안투안 바루아의 창의성이 시연되면서 B683 Extrait이랑 Encelade라는 향수들을 선보입니다. 일단 이름부터가 뭔가 신비로운 향수 같은 은하계에 속하는 우주의 파편 두 명의 젊은 창조주들의 예술적 만남의 영감을 깨워줍니다. 그럼 한번 소개해볼까요? B683는 이 이름은 그 Saint-Exupéry의 어린 왕자의 소행성과 자신의 상상에 행성으로 만든 귀띠리에의 생년월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디자이너들을 하나로 모은 어린 시절의 추억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가죽과 향신료를 미묘하게 강력하며 뛰어난 세련미로 혼합한 향수입니다. 가니메데는 이름이 특이할 수도 있는데 가니메데는 주피터의 달입니다. 저희 솔라 시스템의 가장 큰 달이기도 하죠. 가니메데는 돌과 엄청난 지하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죽 기반 향수이지만 행성 이름처럼 이 향은 신선하고 미네랄한 그 시대를 초월하는 새로운 우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B683 Extrait은 그 Extrait de Parfum은 일반적으로 향기 성분의 농도가 가장 높은 형태의 향수로 일반적인 옷 퍼퓸보다는 강렬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이 아름다운 향기의 엄청난 인기와 성공은 바루아랑 조향사 퀀탄 BC가 그 매우 강렬하고 관능적인 퍼퓸 강도를 만들어내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리하여 Extrait de Parfum 이 탄생을 합니다. 엔셀라데는 그 이 향수는 화산 옆에 존재하는 신선한 정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럼 향을 이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empty your nose and let's get smelling. 비683는 그 유혹적인 향은 우아한 서류 가방에서 나는 가죽의 매혹적인 냄새나 정기적인 가족 모임에서 집안을 따뜻하기 위해 타는 장작의 그 뚜렷한 냄새를 표현합니다.
저는 처음에 맡았을 때 비터스윗한 fresh green한 느낌을 냈다고 생각이 들었고 saffron이랑 wild leaf 노트들이 오프닝을 장악합니다. 그 후 우디 가죽향이랑 스파이시한 향도 나면서 포근한 느낌도 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중간에 티향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엠브록산이라는 노트에서 오는 그 티라이트 뉘앙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향수는 그 B6838 Extraction입니다. 오프닝은 Saffron, Agarwood, Green Apple, Accord들이 앞장을 씁니다. 그래서 leathery한 bitter sweetness에 dark한 우드의 우디함을 더하면서 그 Green Apple의 그 sweet sour 아니면 green sour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풍부하고 어둡고 velvet처럼 부드러운 이 매우 강인하고 매혹적인 향은 최대 효과에 거부할 수 없는 실라즈를 위해 매우 강력한 40%의 농도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원래 공식은 우드로 다시 조정되어 그 추가 깊이와 효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Oud Parfum이든 특별한 힘이든 그 B683는 그 현대세대를 위한 최고의 우아함과 노하우를 정의하는 창조물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다음 향수는 엔셀라데인데 루바브 어크도랑 베티버가 오프닝에 많이 납니다. 그래서 베티버, 루바브 및 그 시더우드 흙으로 가득 찬 무성한 자연의 향기를 만듭니다. 엔셀라드의 가죽은 스모키하고 애니멀릭하면서 그 밀키한 사운더우드 및 통카의 단향이랑 어울립니다. 그래서 밀키 사운더우드랑 그 통카빈이 피부의 관능미와 중독성을 더해줍니다. 그 거친 매력을 전하는 향수의 순수한 유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니메드라는 향수입니다. 하입이 굉장했던 향수입니다. 하입이 왜 있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Now all aboard the hype train! 가죽 기반 향수이면서 행성 이름처럼 이 향은 신선하고 미네랄한 시대를 초월하는 새로운 우아함을 가지고 있는 향입니다. 그래서 가니메데라는 달에는 메탈릭 아이언 코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달의 그 magnetic field를 그 생성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magnetic field가 오로라랑 그 bright ribbons of glowing gas를 만드는 원인이죠. 제가 왜 이렇게 행성 이름에 깊이 들어갔냐고요? Why?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수는 뭔가 가니메데라는 달을 향으로 abstract하게 표현한 느낌을 받아서 뭔가 이 달을 알아야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궁금증이 폭발하죠? 그럼 이 향수는 어떤 향이 날까요? 이 향을 제가 처음에 매장에서 맡았는데 오프닝은 fruity하면서 fresh합니다. 약간의 비터함도 있고 메탈릭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투명하면서 intoxicating해요. 한번 맡자마자 어? 하고 다시 맡게 되는 약간 살에 닿는 suede, musky, 약간의 leathery한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oceanic suede? 그리고 가끔 다른 리뷰들을 보면 돌향이 난다고 하던데 저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 미네로 노트에 그 freshness하고 그 쇠향이 나면서 뭔가 은은하게 나는 salty rock 이런 향입니다.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뭔가 fizzy한 시트러스 주시한 향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뭔가 가니메데의 느낌을 다른 원료들을 추가하면서 abstract하게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닝은 미네랄 노트의 약간 메탈릭한 느낌이랑 mandarin orange의 fruity하고 citrus한 향과 그 saffron에서 나는 bittersweet한 향이 나고 그 suede, violet leaf, osmanthus의 freshness, 가죽향, 우디함이 조화롭게 올라와요. 그리고 immortelle에서 오는 herbal 향이랑 아키갈러우드에서 오는 패츄리 느낌의 코 살짝 찡긋하는 스파이시한 향도 납니다. 이모텔이 주는 그 헤이향, 뭔가 그 허니의 두꺼운 느낌도 살짝 납니다. 그리고 카레향이
난다는 분들도 있던데 그 향은 이모텔에서 오는 향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향을 강하게 못 맡았어요. 향이 뭔가 mysterious 하면서 addictive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뿌리기 쉽고 blind buy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이 심플하지만 interesting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향에서 나는 그 메탈릭한 향 때문에 그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맡아보시거나 리뷰들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뭔가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포장이 되는 느낌? 자신감이 높은 유형의 그 ENTJ 느낌입니다. 그 ENTJ의 그 그런 characteristics는 그 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verdict. I'm finally done. 이 향수는 fruity, metallic, bittersweet, suede, leathery, spicy, 우디한 향입니다. 그래서 뭔가 맡으면 맡을수록 매력이 넘치시는 향이고 정확한 답이 없는 심플하지만 interesting한 퀄리티가 너무 좋은 향수입니다. 지속력, slush 모두 다 above average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100ml는 니치 향수에 비해 가격대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30ml랑 별 차이 안 나니까 저는 100ml가 가격 대비에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샤프하면서 매스큘린한 느낌의 기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표현된 하이비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향으로 어떤 거를 그냥 연상케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B683의 그 Eau de Parfum이랑 Extrait de Parfum이 고민되신다면 저는 Extrait을 추천드립니다. Projection이랑 지속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잔향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Ensalade가 제일 취향에 가까웠습니다. 중독성이 있고 루밥 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해지고 부드러운 약간의 스모키한 베티버랑 그 포근한 earthy한 단향의 크리미한 그 우디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크하면서 playful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입이 많았던 가니메데 향 리뷰를 위해 마크 안투안 바루아의 다른 향들도 리뷰를 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This was Jay from London, and this was Chelsea Sense. Thank you.